사랑하는 아들, 딸들 잘 있지? 마음 이제 좀 잡히고 잘하고 있지? 김정입니다.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.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. 하나는 조금 좀 교육적인 거.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조금 좀 재밌는 이야기. 그리고 제발, 제가 요즘에는 캐스트 영상 밑에 댓글에 막 엄청 내가 대댓글을 달진 않지만은, 안 그러니까 또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많구만. 아니, 열심히 이렇게 뭐 커리큘럼 영상 뭐 소개하고 하는데 막상 밑에는 무슨 어떤 친구 댓글 할고 삭제하고 갔던데. 뭐, 있어 폼 미쳤다? 이썹이 뭔지도 내가 몰랐다가 찾아봤잖니. 그러고, 그래, 그럴 수 있겠구나. 라고 내가 진짜 그러고 있었고. 또 뭐? 아니, 나는 기껏 하반기 영상 얘기하고 있는데, 어? 아니, 뭐,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을 간 거에 도대체 내 캐스트 영상이랑 뭔 상관이길래, 뭐 그런 댓글을 왜 하는 거야, 도대체? 뭐, 어쨌든. 그래요.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? 첫 번째는 요 시기에 좀 어울릴 만한 얘기 같아서. 교육적인 거 먼저 얘기할게. 너네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뭐야? 아니면 책이라도 좋은데. 뭐 하나가 좀 있겠지, 그래도? 뭐 가장이 아니래도 하여튼 내가 좀 좋아하는 영화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, 최근에 이제 얼마 정도까지는 좀 진도가 꽤 나간 상태잖아. 여러분들 모든 과목이 이제 진도를 꽤 많이 나간 상태일 건데. 요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. 기존에 내가 공부했었던 지문 또는 수업의 교재, 이걸 다시 보면 내가 알고 이걸 잘 풀고 있는 건지, 아니면은 필기에 나와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, 아니면은 기억으로 그냥 풀어버리는, 기억으로 읽고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린다. 그게 괜찮은가?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. 여러분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.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던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제일 재밌게 봤었던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있냐고. 너네는 어떤 지문이 또는 어떤 영화나 또는 어떤 소설이 나에게 탁 하고, 아,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구나. 또는 재미있구나. 라고 하는 느낌이 오면, 그날 딱 그거 한번 보고, 그리고 다시는 안 보니? 그렇지 않아? 예를 들면, 어벤져스. 이거, 제가 사실 거의 마블의 정말 극성맞은 팬 중에 하나였어요. 왜냐면 요즘에는 마블 영화가 참 생각보다 잘 별로래서, 내 느낌에는. 근데 옛날에 이제 어벤져스 나오고, 특히나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왔을 때는 거의 뭐 난리가 났었잖아. 나 너무너무 좋아했었고. 근데 그 영화를 딱 처음에 본 순간, 와, 대박! 하고 그만 보나? 아니, 또 보게 돼요, 사람이. 다시 보게 된다고. 책도 마찬가지야. 저는 이제 정채봉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작가님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책한권 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보게 된다고. 근데 이게 이건 있지, 얘들아. 보기 직전까지가 좀 넘어설 어떤 벽이 좀 있지. 이렇게 틀기 직전에, 아, 이거 한번 본 건데 뭐 굳이 또 봐? 또는 책도, 특히 책이 좀 심하죠. 이미 내가 한번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 산을 넘어서면 다시 보잖아요.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?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한번더 봐. 그럼 다음 한번더 봤을 때, 아하, 저거 다음에 저 나온 저거 저저 사람 나오는데, 저거 다음에 저 내용인데, 저거 다음에 저 내용인데,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막그 보면서 흥미 잃어가면서 보니 난 아니던데. 다시 보잖아. 처음에 느끼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. 그거야. 아니, 처음에는 전반적 줄거리나 어떤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만 본다면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보면 볼수록 뭐를 막 느껴? 이제 막이 등장인물들, 예를 들어 타노스의 피부가 막 보이고, 땅구멍이 보이고, 순간순간 이제 흘러들어가는 이 장면 장면에서의, 이걸 뭐라 그러니? 막 이스터 에그라 그러니? 잘 모르겠는데. 하여튼 이 장면 장면의 의미가 좀더더 세게 다가오고, 아, 저래서 저랬구나. 그때는 왜 몰랐지? 이런 게 보인다고. 음악도 마찬가지야, 여러분. 여러분들 음악도 좀 그렇지 않니?
갑자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떠올랐는데 하나 해도 되니? 해도 되나? 내가 이거 현장 강의에서는 좀 말했었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한 음악에 꽂히면 그 음악을 수백 번, 수천 번 듣는 사람이에요.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. 그 중에 옛날에 제가 어떤 노래에 이제 꽂히게 됐었냐면 그 우리 아이유 아이유가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 불렀잖아. 너의 의미라고 하는 노래 알아? 너의 의미? 너의 한마디 말도 뭐 이 노래 있잖아, 그지? 그 김창완이라는 아저씨 형님과 같이 이제 듀엣으로 불렀던 거. 처음에 제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와, 이 가수는 도대체 뭐야?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깊이를 가지고 있지? 라고 임팩트가 확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노래를 진짜 거의 차에다 그냥 미친듯이 틀어놓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참 여러분들 이 느낌 있지? 이 음악이라는 게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떠나서 수백 번, 수천 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안 들렸었던 미세한 숨소리, 안 들렸었던 가사 그리고 처음에는 멜로디 위주로 듣다가 나중에는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뭔가 삶과의 연결, 뭐 별의별 게 다 펼쳐진다고. 근데 그걸 한 번 더 듣기가 좀 애매할 뿐이지. 근데 음악은 좀 상대적으로 쉽죠. 좋은 노래 계속 듣기가 좀 쉽지만. 그러다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평생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한 부분에 꽂혔어. 한 부분. 예를 들어 왜 그 제일 앞부분은 김창완 아저씨가 먼저 이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. 뭐 이런 느낌이죠. 너의 한마디 마도 너에게 또 다른 의미 막 약간 이렇게 좀 귀찮은 느낌으로 오시잖아. 이렇게 약간 좀 툭툭 던지면서 너의 아유 아, 배고프다 야 녹음 그만하자 갈래 아우 한마디 말도 막 이렇게 가잖아. 그렇게 이렇게 쭉 노래가 나오다가 뒷부분에 이제 아이유의 이 한 부분 중에 어디가 있었냐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기가 되네. 제가 목이 아직 조금 안 좋아요.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. 그 부분에 수수께끼가 나는 너무 좋은 거야. 순간적으로 그 순간 그 깨끼라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막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했는지 아니? 집에서 그 음성의 그 수수께끼 부분만 잘라가지고 한 1분으로 늘려버렸어요. 그리고 USB에 담아가지고 차에 꽂고 들었단 말이야. 그럼 차 시동 켜자마자 항상 뭐가 나와? 깨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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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 혼자 탈 때는 괜찮은데 뭐 다른 사람이 옆자리에 타거나 이럴 때는 타자마자 막 뭐야 이거? 계속 깨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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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그 정도로 좀 집착이 심했어요. 자, 어쨌든 뭐 그거를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네. 어쨌든 그걸 좀 차치하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? 기출문제 봤던 걸 다시 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?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그러니 처음에 너가 풀었을 때의 느낌이 있고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. 수업에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. 아, 내가 못 봤는데 수업에서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시잖아요. 그리고 더 가셔야 돼. 그러면 이 지문이 처음에 네가 그냥 슥 읽었을 때 약간 좀 흐릿한 흔적, 이렇게 흔적 이런 흔적, 이 묻은 흔적 가지고 너가 선지를 보는 너가 아, 이거 되게 비유가 되게 멋있다. 이 흔적을 가지고 선지를 보는 너가 점점 아, 사실은 이런 게 더 있었는데 내가 못 잡아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이에 뭘 많이 느껴야 돼? 아, 이런 갭이 있었구나. 그럼 너는 뭐 해야 되지? 이 별표 쳤었던 녀석들이 처음에 내가 지문을 1회독 처음으로 했었을 때도 그걸 볼 수 있게끔 얘네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미친듯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새로운 지문에 저런 녀석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게 익숙하게 이제 처음부터 뭔가 지문이 다 잘 뚫리기 시작한다고. 그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름방학 이제 한창 되고 계시잖아요. 다시 볼 타이밍이 되셨어요.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구평 보고 뭐 파이널 하고 하면 또 새로운 정보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.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정말로. 단 이러지는 말자. 첫 문장 딱 읽고
아, 그 짐은 정답 3번.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지. 그건 안 되지. 이걸 줄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마치 아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다시 보면서 차근차근히 곱씹어보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눈에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단어, 해석, 그리고 전제에서 전체적인 줄거리, 그리고 뭐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, 뭐 성격,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이게끔 다시 한번 덧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. 나그 얘기 지금 해드릴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. 그 얘기. 그래서 사랑해, 어벤져스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, 제가 한 30번은 봤을 겁니다.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영화예요. 뭐 평론가들이 뭐 미국 영웅주의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도 난 재밌었거든. 나는 되게 많은 걸 봤거든.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. 아,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이제 교훈적 얘기는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려면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네. 캐스트 또 길면 안 되잖아, 여러분들. 그 차라리 사랑해요 어벤져스. 이번 캐스트는 사랑해요 어벤져스 1편이라고 하겠습니다. 요거 끝나고 좀 영상을 좀 잘라드릴게. 그리고 좀 나중에 다시 업로드를 좀할 테니까.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얘들아? 다시 보면서 더 많은 걸 듣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느껴서 그 부분을 끌어당겨서 나름대로 어디 노트에 모아두셨는지 그 부분을 열심히 반복하시는 그 단계에 너가 지금 와 있다. 그러니 이게 다 뭐겠어? 지난 생을 책임지라고.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다 끌어당기셔서 흐릿해 있었던 건 뭐가 있는지, 아니면 이제는 확실하니까 버려도 되는 건 뭐가 있는지에 필터링을 좀 빨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김정현입니다.